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고지 쓰기 공부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글자는 한 칸에 한 자씩 씁니다. 글자 오. 이것은 글자입니다. 늘 글자입니다. 글자는 한 칸. 칸 뭐예요? 여러분, 이것이 칸이에요. 그죠? 한 칸, 두 칸. 네. 이렇게 글자는 한 칸에 한 자씩 씁니다. 자, 연습입니다. 나는 원고지에 글을 씁니다. 나는 원고지에 글을 씁니다. 이것을 여기에 써보세요. 잠시 영상을 끄고 쓴 후에 들으셔도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쓰면 됩니다. 2번 숫자와 알파벳. 로마 숫자, 알파벳 대문자, 나자로 된 아라비아 숫자는 한 칸에 한 자씩 씁니다. 로마 숫자. 이거 로마 숫자. 한 칸에 한 자씩 씁니다. 한 칸. 한 칸. 이렇게 한 칸, 한 자씩 씁니다. 알파벳 대문자. 대문자. Capital letters. K 한 칸에 한자 씁니다. 한 칸에 한자 씁니다. 아라비아 숫자 5, 8, 3, 1, 5, 4. 아라비아 숫자, 아라비아 숫자, 한 칸에 한 자씩 씁니다. 한 칸에 한 자씩 씁니다. 두자 이상의 아라비아 숫자나 알파벳 소문자는 한 칸에 두 자씩 쓴다. 아라비아 숫자, 2013년, 아라비아 숫자. 2013년 두자 이상. 그래서 이거는 네 자예요. 그래서 한 칸에 두 자씩, 한 칸에 두 개, 20 같이 써요. 알파벳 소문자, small letter, 한 칸에 두 자씩 쓴다. 한 칸에 at, small letter, at, small letter 같이 써요. th, t 대문자, capital letter 다음에 만일 소문자 h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같이 써요. boy, 소문자예요. 그래서 한 칸에 BO 같이 써요. Y 다음에 스펠링 없어요. 그래서 한 칸에 한자 썼어요. 연습이에요. 내일은 2013년 11월 13일입니다. I love you. 자, 이것을 여기 원고지에 쓰세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쓴 후에 확인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쓰셨죠? 잘하셨어요. 3번, 앞칸 비우기. 글을 처음 시작할 때 단락이 바뀔 때
둘째 칸부터 씁니다. 글을 처음 시작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한국어. 여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쓰지 않아요. 여기 쓰지 않아요. 둘째 칸부터 씁니다. 둘째 칸. 이것이 둘째 칸이에요. 여기부터 씁니다. 또는 단락이 바뀔 때, 단락, paragraph, 바뀔 때 둘째 칸부터 씁니다. 연습이에요. 한국어를 잘하려면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단어를 열심히 외워야 합니다. 자, 여기 써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쓰셨죠? 네, 잘하셨습니다. 4. 문장부호. 문장부호. 참 맛있네요. 여보세요? 문장부호 뭐예요? 이것이 문장부호예요. 문장부호예요. 네, 참. 이거 있어요. 그러면 여기 쓰면 안 돼요. 이거 있어요. 여기 쓰면 안 돼요. 이거 있어요. 옆에 써도 괜찮아요. 연습이에요. 언제 행복하다고 느낍니까? 저는 항상 행복합니다. 아,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이거 여기에 쓰세요. 잠시 영상 멈추고 쓴 후에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써야 해요. 이거 문장 부호 있어요? 여기 쓰면 안 돼요. 자, 여기 있어요. 이거 쓰면 안 돼요. 이 칸 쓰면 안 돼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